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사무엘상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믿음이라는 제아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한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의 아들 사무엘이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신앙의 좋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에게서 받아볼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상식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을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한나는 자녀가 없어 고통스러울 때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제사를 지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놀고 즐기는데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서 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한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힘든 약속이었지만 하나님과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는 겁니다. 한나가 가졌던 너무너무 힘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약속을 했을 겁니다. 서원을 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기로 작정한 후에 젖을 떼고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드리는데 한나가 뭘 가지고 갔다고 그럽니까?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왔다는 것. 어떻게 한나가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사무엘을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며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자녀를 양육하실 때 기도하는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내는 그러한 몸부림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삶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